네, 이번에는 종목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상 네트워크와 레드캡 투어에 대해서 세밀하게,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추석은 잘 보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하신 종목이 이상 네트워크하고 레드캡 투어인데요. 먼저 네. 이상 네트워크부터 분석을 좀 해 주시죠. 네, 좀 독특한 아이템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시회 주최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요. 주요 사업이 전시회 주최, 그리고 철강 유통, B2B 전자상거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전시회랑 전자상거래 관련이 60%로 주로 사업이 되겠고, 철강 관련해서 한 37% 정도, 그리고 기타 사업이 4% 정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일단 전시회 기업은 조금 이렇게 제가 낯선 것 같은데, 예. 종목 배경, 선정 배경 어떤가요? 예,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백신 접종률이 70%대를 돌파하면서 어제도 네. 그렇고 항공주가 상승이 좀 가팔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위드 코로나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될 때 재무 상황도 좀 양호하면서 코로나 사태 이전 실적을 능가할 수 있는 기업을 좀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비율 30%대로 상당히 양호하고 또 전시회라는 좀 독특한 아이템 상장사 중에서 좀 유일하게 영위를 하고 있으면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로 이제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재무 상태를 좀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난해 네. 좀 실적이 많이 악화되면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기업들도 많이 생긴 것 같거든요.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워낙에 좀 관심이 올라오면서 재무 상태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타격이 컸습니다. 예. 뭐 취소된 것도 많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백신 접종이 올라왔을 때 그 전시회 이연 수요 같은 것들 발생하면서 업황이 전체적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큰 기업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에 이렇게 영세업체들이 좀 보상을 많이 한 상황에서 네. 동사같이 좀 우량한 재무구조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살아남아서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 한번쯤 주목해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작고 영세한 업체들은 많이 도산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상당히 업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일단 전반적인 네. 코로나 시대부터 지금 업황이 어떤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던 그런 전시 산업입니다. 연평균 한 3%씩 10년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전시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효과적인 바이어 발굴 수단인 동시에 신기술을 개발을 좀 이 신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장소가 되면서 특히나 선진국에서 좀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국내 전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예상되는 개최 수가 한 346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52회 정도를 이제 주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렇게 개최 수로 봤을 때 시장 점유율은 한 15% 정도로 보여지고요. 예.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코리아 빌드나 뭐 코베 베이비 페어 같은 상당히 좀 큰 규모의 전시도 주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장 점유율은 조금 더 높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이상 네트워크스의 네.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난해 상당히 좀 타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예. 19년도에 관련 매출액이 한 400억 원대에서 지난해 190억 원까지 좀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고요. 예.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동산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쪽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흑자 기조를 좀 유지를 했습니다. 아, 흑자가 그리고, 나왔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게 또 이 우량한 재무구조의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고 올해 상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좀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심화됐던 것도 사실이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역지침을 잘 준수를 하면서 전시회를 취소하지 않고 잘 진행을 이어갔기 때문에 2분기에 19년도 분기 수준의 매출을 이미 회복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회복을 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네. 되면서 이게 회복되신 배경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동사 전시회는 좀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사가 좀 거리두기 격상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서 잘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요. 예. 더불어서 지난해 7월에 이제 수원 메세라는 새로운 좀 전시의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KCC가 출자해서 건설한 이런 전시장이 되겠고요.
2030년도까지 장기 임대 계약을 맞춰놨기 때문에 연간 기존보다 14회 정도 추가적인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기존에 한 37에서 41회 정도를 했었다면은 이제는 52회까지 좀 가능해진 그런 수준이고요.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간 확보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부터 마감이 되기도 하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전시회 코로나로 이연됐던 수요들 발생할 때 동사가 충분히 그런 전시회를 주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캐파를 갖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전시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조금 더 자주 열리니까 네, 맞습니다. 매출이 회복돼서 이 종목을 주목해 봐야 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 이외에 그러면 주목할 네. 성장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내년에는 이런 코로나로 이연됐던 수요가 동사 실적을 좀 견인을 한다면은 내후년부터는 이제 인도 쪽에서 해외 부문의 이제 매출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인도에 이제 IICC라는 이런 국제 컨벤션 전시 센터를 건설 중에 있는데요. 이제 향후 20년간 이곳의 총괄 운영권을 좀 따냈습니다. 동사가 한 51% 그리고 킨텍스가 49% 정도 출자한 투자 조합에서 이 운영권을 따냈기 때문에 네. 이제 완공이 되고 2023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발생 시작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후년도부터는 요 인도 쪽에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은 여기에 크기가 국내 전시장을 모두 합친 면적과 유사한 규모의 상당히 큰 전시장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건데요. 네, 엄청나게 큽니다. 국내 예. 전시장을 모두 합치면은 뭐 29만 8천 제곱미터 정도가 된다면은 여기 하나만 단일로 한 30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 킨텍스와 공동으로 출자한 투자조합에서 운영권을 따냈기 때문에 뭐 동사와 킨텍스 이쪽으로는 운영 노하우가 확실하고 국내 사실 리딩 기업들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쪽 부분에서 내후년도부터는 유의미한 매출 발생이 시작된다면 동사 실적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시회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시회를 건설을 하네요. 거기에 운영권을 좀 따냈다고. 운영권을 따냈다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철강 쪽 사업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반기에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이유는 동사의 최대 주주가 이제 황금ST라는 좀 철강과 관련된 그런 회사인데요. 거기에 이제 철강 쪽에 상당히 오랜 기간 있으셨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지난해에 이미 이런 철강 쪽의 가격 상승을 예상을 하고 1년치의 재고분을 미리 좀 많이 구매를 해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선제적으로 구매해놓은 원자재로 인해서 이제 스프레드가 좋아지면서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하반기에 뭐 이런 위드 코로나 시대가 조금 더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실적은 이 철강 사업 부분에서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걱정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투자 전략이 중요할 텐데요. 네. 어떤 방법을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한 530억 원에 영업이익 80억 정도를 좀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내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린다면 이제 내년도에 전시 이연 수요 그리고 이제 수원 메스의 효과로 그런 이연 수요까지 다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인 점에 또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내년도 EPS는 이제 1,077원에 10배 적용해서 적정 주가는 11,000원을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는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 재무가 안정적이고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에서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적정가 11,000원 제시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레드캡 투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기업입니까? 네, 아무래도 좀 이상네트웍스보다는 많은 분들께 친숙한 기업일 것 같습니다. 예. 네, 크게는 뭐 렌터카 사업 부문이랑 여행 사업 부문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고요. 렌터카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한 2만 대 정도 차량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대부분 이제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3에서 4년 장기 렌트 계약을 맺어서 매출을 좀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행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출장을 좀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해 아무래도 타격이 좀 컸었습니다. 관련됐던 여행 사업 부문의 매출액 136억 원으로 예. 19년도에 한 480억 규모였던 점을 감안할 때는 좀 타격이 컸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왔을 때 민감도가 좀 높을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상반기에 실적이 좋게 나왔네요. 네,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차량 반도체 이슈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중고차 가격이 상당히 상승을 했는데 수치를 보더라도 뭐 이제 중고차 시세가 카니발이 한 8%, 뭐 소렌토 4%, 이제 아반떼 7% 이렇게 상승했다는 예. 그런 통계도 좀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워낙에 많습니다. 중고차로 팔아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을 하는데 그럴 때 매각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이 됐고 이런 부분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본다기보다는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에도 실적적인 측면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행 사업 부문의 그 매출 호조보다는 네. 가지고 있는 이제 차량과 관련된 매출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으로 좀 넘어가 보죠. 네. 오늘 어떤 정도로 저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될까요? 적정 주가는 저희가 36,3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친숙한 펄을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제 여행 사업 부문이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자동차 쪽은 워낙에 렌탈 쪽 워낙에 좋았고 예. 좀 안 좋았던 부분이 더 좋아지면서 이제 EPS는 한 3,300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악조건 속에서도 이런 렌트카 중고차 관련해서 실적을 좀 좋게 가져가고 있는데 여행 사업 부문까지 회복이 된다면은 동사 성장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렌터카 사업과 중고차도 괜찮지만 앞으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위드 코로나 주로 네. 관심을 가져올 거다. 네, 맞습니다.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